시작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항저우를 뜨겁게 달군 영웅들이 이번엔 국내 팬들 앞에 섰습니다. 스마일점퍼 우상혁부터 수영황제 황선우까지 전부 모였다는데요. 강재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합 소리와 함께 관중 호응을 유도하는 우상혁. 2m15를 시작으로 2m21까지 단 한 번의 시도에 뛰어넘습니다. 2m27을 한 차례 넘지 못했지만 오히려 발을 높이는 과감함까지 선보였고 2m31을 단번에 성공시키며 대회 우승을 가볍게 확정시킵니다. 전국체전 4연패이자 개인 통산 8번째 금메달입니다. 좀 기분 좋게 뭐 잘 마무리해서 기분 좋은 경기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오셔주셨는데 그래도 그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기록인 2m35 넘어 한국 신기록에까지 도전했지만 2m37에 반은 아쉽게 넘지 못했습니다. 대회 신기록과 함께 우승을 차지한 우상혁은 국내 팬들 앞에서 세계적인 기량을 뽐냈습니다. 수영 황금 세대라는 표현이 걸맞게 치열한 승부 끝 가장 먼저 결승점을 터치한 황선우. 이미 개영 400m와 800m, 자유형 400m 금메달을 챙긴 황선우는 자유형 100m에서도 금메달을 더하며 대회 4관왕에 올랐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혼계형 400m도 앞두고 있는 만큼 5관왕 역시 넘볼 수 있는 상황. 역대 최초로 전국체전 3회 연속 MVP도 가시권에 있는 만큼 남다른 각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체전 5관왕이 정말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5관왕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이고 저에게 그래서 더욱더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고 아시안게임은 끝났지만 항저우 스타들의 열띤 레이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MBN 뉴스 강재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